안녕하십니까. CNI 주간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해넘이와 해돋이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곳, 바로 서천군에 위치한 마량포구인데요. 이곳에서 2012년의 마지막 날인 31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흥겨운 축제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옷 두툼하게 챙겨 입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가는 해의 아쉬움도 달래고 개사년 새해를 더욱 활기차게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NI 주간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2년 충남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얼마나 될까요? 입주 기업 수와 기업들의 가동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수도권 완화 규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충남도 내 139개 산업단지에 새 둥지를 튼 기업체는 모두 1938개로 지난해 1853개보다 무려 85개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7년 1121개, 2008년 1184개, 2009년 1329개, 2010년 1720개 업체와 비교하면 해마다 163개 업체가 도내 산업단지에 새롭게 입주한 것으로 전체 입주 기업 중에서 사업장 건축을 모두 마친 업체는 1561개이며 정상 가동 중인 업체는 1513개로 96.9%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남도 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은 도내 산업단지의 탁월한 입지 조건과 함께 도의 맞춤형 투자 유치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도내 산업단지는 국가 산단 5개, 일반 산단 45개, 도시첨단 산단 1개, 농공단지 88개 등 모두 139곳으로 분양률은 87.9%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기업 유치와 산업 입지의 수급 전망을 고려해 내년에는 천안과 공주, 보령, 아산 등 6개 시군의 10개 지구에서 대규모 산업용지를 새롭게 개발할 계획인데요. 지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있는 기업 유치가 내년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충남도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충남도청이 도청이사 환영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이들이 함께했는데요. 행복한 잔치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해드립니다. 충남도청의 각 실국별 이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지금 도청 신청사와 홍성 예산이론에서 내포시대의 새로운 개막을 알리고 충남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도청이사 환영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사 환영 퍼레이드 후 신청사 광장에서 진행된 신청사 입주 이벤트는 안희정 도지사와 도의회 부의장, 도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대규모 풍물놀이와 집터다지기 공연, 애군을 쫓아내는 앵마기 행사 등의 순으로 펼쳐졌습니다. 도청의 밝은 미래 기원제로 이름 붙인 전래 행사에서는 천안 흥타령 풍물단의 사물놀이,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초헌례, 기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돼 충남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도청이 내포 신청사로 이전했음을 200만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도청이사 환영 이벤트. 충남도는 도청 이전과 함께 앞으로도 충남 발전을 선도할 내포 신도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2012년의 끝자락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300여 명의 도내 청소년들과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온양 그랜드 관광호텔에서 열린 2012 충남 청소년 미래 컨퍼런스에서 충남을 이끌어갈 대들보인 청소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주제로 진행자가 그룹 토의를 이끌어가는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슈 검토와 아이디어 토론을 통한 미래 제안, 안 지사의 리더십과 청소년의 소통을 주제로 한 강연 후 청소년과의 대화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마지막 회의 시간에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슈 10대 정책을 선정, 충남도는 이날 선정된 10대 정책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미래 세대와의 정책적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미래 컨퍼런스 행사의 토론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는데요. 안 지사는 이날 앞으로 미래 세대와의 대화의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 한 주간 간추린 충남도 소식입니다.
문화재청의 2013년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에 공주시의 고만하루 웅진단 수신제, 보령시의 외연도 풍어당제 등 모두 6개 민속행사가 선정되어 1,7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공모에 충남도내 5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 지역은 보령, 논산, 당진시와 금산, 태안군으로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비롯해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충남도가 2012년 도정을 빚는 10개 사업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내포신청사 완공, 외자유치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전국 최초 물류기지형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 충남 UCI 선포 등입니다. 은퇴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일터와 삼터, 쉼터가 융합된 도농상생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도시민의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어촌 일자리 창출, 귀촌자와 마을 주민 간의 상생 협력 기반 조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얼마 남지 않은 2012년을 잘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텐데요. 특히 감사했던 분들에게 안부 연락하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CNI 주간 뉴스 새해에는 더욱 빠르고 생생한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2012년 송년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2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들 보내셨는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땀 흘려 오신 하루하루가 2012년을 마무리하는 충청남도의 가장 소중한 결실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신 도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충남에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1월에 당진이 새로운 시가 되었고요. 7월에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충청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황해권 시대를 이끌며 충청남도의 새로운 도약예정기를 마련할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이전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바로 이곳에서 시무식을 갖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발맞춰 충남의 새로운 얼굴인 CI도 바뀌었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이 모두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기 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삼농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혁신,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추진해온 만큼 이제 하나씩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결실을 모아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도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문화, 복지 정책도 주요 과제로 삼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복지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저출산 고령화 등 5개 분야를 융복합한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산업을 꾸준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속성장하는 경제, 잘 설계된 복지, 품격 높은 문화는 우리가 꿈꾸는 행복 충만 충남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큰 꿈, 새 희망으로 개사년 새해를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